나쁜 놈이야. 어? 아주 고구마 반응도 못한 놈이야. 그리고 오늘부로 테슬라는 그냥 내가 투자하는 종목일 뿐이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일론 머스크는 그 회사의 CEO일 뿐이다.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테슬라의 오리나자본 새끼 누구야? 이런 일론 머스크 같은 새끼. 230대면 다 팔아버리려고? 테슬라를 다 팔고 뭘 사지? 지금 빅테크 중에 제일 떨어진 게 뭐냐? 넌 지금 일론 머스크 형의 지금 시험에 지금 걸려들었어. 지가 뭔데 시험을 봐! 테슬라에 후회한 걸 나 진심으로 후회하고. 진짜? 어. 그 정도야? 어, 후회. 1950만 주를 매도했잖아. 많이 됐다.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의 리스크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리스크 같아. 좀 경거망동한다고 해야 할까? 일론 머스크가 얘들아 너네 먼저 가, 난 이번 생은 글렀어 하고 보낸 거였어. 애정과 내가 그동안 쏟았던 뭐 집착에 가까운 애착? 다 떼버릴 거야. 오늘부로 테슬라라는 종목과 사랑에 빠진 투자를 하지 않겠다. 일론 머스크가 매도를 했다는 얘기를 듣고 그냥 다 무너졌어. 다 팔아버릴 거야. 어제 다섯 주 샀어? 다섯 주? 어. 아니 못 샀는데? 잘했어. 어? 잘했다고? 오늘 다 팔아버릴 거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왜 말이 안 돼? 손절이구만. 어, 왜 말이 안 돼? 어, 나는 어제 못 샀다고 그러면은 또 뒤지게 또 어, 잔소리 들을 줄 알았는데 잘했다니까 칭찬을 듣네? 이거 잘했어? 의외인데 이거? 다 팔아버릴 거야. 나 진심이야. 뭘 또 진심이야. 진심이야. 자, 뭐 어제 머스크 형이 매도해가지고? 아니 꼭 그 이유만은 아닌데 이게 요즘에 주가가 되게 많이 빠졌잖아. 그래서 조금 내가 어제도 내가 좀 힘들다 했잖아. 그런데 내가 멘탈을 스스로 잘 잡았어.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막 책 읽고 막 일기 쓰고 그래서 그래 괜찮다 되게 이제 뭔가 건설적인 방향으로 내 자신을 이렇게 돌려보려고 어. 해서 마인드셋이 오늘 아침이 너무 완벽했다? 그랬는데 일론 머스크가 매도를 했다는 얘기를 듣고 그냥 다 무너졌어. 아, 모든 게 그냥 다 어. 막 감정이나 그런 게 막 어. 어. 내가 왜 이렇게 하면서 투자를 해야 되지? 이 생각이 드는 거야. 내가 투자한 종목과 사랑에 빠지지 말라 이 얘기는 진짜 많이 들었잖아. 응?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든 지는 좀 꽤 되긴 했는데 오늘부로 테슬라라는 종목과 사랑에 빠진 투자를 하지 않겠다. 정말로 그냥 내가 투자하는 나에게 돈을 벌어다주는 회사로만 바라볼 뿐 애정과 내가 그동안 쏟았던 뭐 집착에 가까운 애착? 다 떼버릴 거야. 나 채널명도 바꿀 거야. 뭐라고? 테슬라 때문에 미쳐버린 여자. 테슬라에 미친 여자가 아니라 테슬라 때문에 미쳐버린 여자? 어, 테슬라 뭐. 때문에 미친 여자. 어차피 태민여네? 아니, 어, 그치. 그래서 딱히 태민여는 바꿀 게 없어. 그래서, 어, 태민여? 어떻게 그렇게 이름을 지셨어요? 아, 처음에 테슬라가 너무 좋아서 테슬라에 미쳤다가 테슬라 때문에 미쳐버린 여자예요. 이렇게 하려고 이제. 이제 테슬라 때문에 미친 여자. 아니, CEO가 팔 수 있지. 왜 못 팔아? 다 팔아. 그래, 막 당연한 거야. 알아. 그 다 기업이 팔아. CEO가 파는 거는 그건 되게 당연한 비일비재한 일이야. 알아. 아는데 왜 하필 이딴 시기에 왜 하필 이렇게 주가를 다 지 때문에 다 떨어졌잖아. 지금 트위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다 같이 마음고생하고 있잖아. 그래서 이제 겨우 이제 트위터 딜이 잘 끝났구나. 그럼 이제 테슬라 주가 이제 조금 회복 되겠구나. 기대를 하고 있었지. 그리고 그 트위터 딜이 그 이루어지는 그 시기쯤 빅테크들이 다시 이렇게 조금 이렇게 회복이 되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테슬라만 빠지고 있었어. 테슬라 혼자 죽쓰고 있었다고 어. 트위터 때문에. 중간 선거도 있었고 해서 중간 선거 랠리 가나요? 했는데 지난 3일 내내 테슬라만 큰 폭으로 빠졌잖아. 아, 근데 중간 선거는 아직 안 끝났잖아. 지금 아직 결과가 지금 집계 중인데 중간 선거하고 무슨 상관이야? 어쨌거나 지금 다른 빅테크들은 혼자 다 가고 있잖아. 지네끼리 테슬라만 혼자 놔두고. 근데 그게 테슬라를 걔네가 놔둔 게 아니었어. 일론 머스크가 얘들아 너네 먼저 가, 난 이번 생은 글렀어 하고 보낸 거였어. 어? 나 진짜 어이없어. 어이없다 너도 참. 어? 내가 어이없냐? 어? 테슬라에 올인하자고 한 사람 누구야? 어? 테슬라에 올인하자고 한 새끼 누구야? 나. 이런 일론 머스크 같은 새끼. 진짜. 아 내가 야 근데 테슬라에 올인 안 하고 우리가 다른 거 올인 썼으면은 뭐? 아 애플에다가 계속 하고 있었으면 잘 됐었던 거였나? 그냥 똑같은 수익률이지. 그래도 우리는 그냥 계속 수익률을 100% 넘게 계속 유지하고 있겠지. 2년 그치, 동안 그치. 어? 괜찮아.
괜찮아 하지 마. 안 괜찮아. 어? 안 괜찮고. 나는 그냥 그래. 그냥 이번에 그냥 이렇게 일론 머스크가 3일 동안 매도한 거를 어제 것까지 해서 업데이트를 싹 해버렸잖아. 그러니까 이게 뭔가 다 팔아서 뭔가 업데이트 한 것 같고, 만약에 계속 팔 거였었으면은 막 뭔가 하루 업데이트하고 하루 업데이트하고 막 그랬을 것 같은데, 어제 것까지 3일째 한 방에 매도했다 한 거를 SEC 파일링을 해버렸다. 그런 거면은 이제 다 팔아서 그런 거 아닐까? 그러면 이제 3일간에 떨어졌었던 이유가 뭐 정치적 발언이니 뭔가 막 진짜 막 뭐 때문에 빠졌다 뭐 때문에 빠졌다 온갖 막 또 뇌피셜들 난무했단 말이야. 근데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것 때문에 빠진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앞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이제 뭐 이제 머스크 형 이제 매도 이제 악재 사라졌으니 이제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래도 너는, 떨어진 이유라도 정확하게 확인했잖아. 너는 화가 안 나니? 화가 나지만 뭐 어떻게 뭐 그 기업의 CEO가 자기 거 주식 파는데 뭐 울어 뭐라 할 수 있어? 근데 아니, 그러고 그게 문제가 아니야. 어쨌든 나는 이제 뭐 테슬라에 대한 그런 뭐 펀더멘털이 흔들릴 만한 뭔가 악재가 있다던가 뭔가 그런 게 있었어 가지고 주가가 빠지는 거면은 그런 거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싶어 가지고 난 그게 걱정이었어 솔직히. 근데 이제 그냥 단순히 그냥 일론 머스크가 지분 매도한 것 때문에 빠졌었던 거잖아. 그러니까 뭔가 테슬라에 대한 악재가 있었어가지고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빠진 게 아닌 걸로 확인이 된 거잖아. 그러니까는 나는 지금 차라리 아 그래 그것 때문에 빠졌었던 거였구나. 그럼 차라리 낫네. 다행이네. 라는 생각인데. 내가 너무 낙관적인가? 아 그런 건가? 내가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의 리스크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리스크 같아. 오늘 주식을 팔아서가 아니라 이 트위터 인수를 하면서 이 사람의 발언이 선을 넘는 게 너무 심해. 점점. 이제 그때 나는 전쟁할 때도, 그러니까 그럼 우크라이나가 양보해가지고 막 러시아라고 해라. 맞아. 나는 아 이거는 진짜 좀 선을 넘는다 했는데 이번에 이제 공화당 그것도 이 사람이 해야 될 일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너무 선을 넘고 좀 이제 좀 경거망동한다고 해야 할까? 그런 느낌이 좀 서서히 들어서 이제 여기서 더 가면 진짜로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의 리스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리고 이제 트위터가 자기 플랫폼이 됐잖아. 그러니까 이제 더 하면 더 하겠지 덜 하진 않을 것 같아서 나는 앞으로 또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가 또 되게 좀 걱정이 많이 돼. 근데 또 그거 말고 다른 얘기인데 생각해보면 지금 1950만 주를 매도를 했잖아. 많이도 했다. 근데 그게 3분할 하고 나서 1950만 주야. 그러니까는 이제 그 전에 예를 들면은 뭐 한 600 몇만 주를 매도한 거야. 아 분할하고 처음이구나. 분할하고 처음이니까 깜짝 놀랐잖아. 그러니까, 나 1950만 주라고 하면 야 씨 왜 이렇게 많이 매도했어. 근데 5조에서 이게, 금액이 안 크네. 이게 분할을 하고 나서 그래서 되게 맞네. 수량이 엄청 커 보이는 거지만은 막상 금액은 5조 5천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전에 팔았었던 금액이 더 많이 매도한 적이 있어. 그러니까 그 전에 막 700 몇만 주 이렇게 막 500 몇만 주 매도한 게 있는데 차라리 그때가 더 커. 왜냐면 또 주가도 높았고 그리고 수량도 지금도 적지만은 3분할 전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뭔가 수량이 1950만 주면 이런 것 같은데 막상 그렇네. 되게 많이 매도한 건 아니더라고. 내가 또 보니까 그건 그렇네. 깜짝 놀랐는데 나도 처음에 깜짝 놀랐어. 이게 분할하고 나서 처음이어가지고 그래. 그렇구나. 그래도 위로가 되지 않는데? 아 근데 위로가 되지 않아? 아니야 파는 거는 나는 괜찮아. 파는 거는 괜찮은데 이제 항상 그냥 우리의 마음이 진짜 좀 이렇게 뭔가 되게 힘들 때 판다 얘는?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일부러 그러나 싶어. 좀 변태적인 성향이 있잖아. 좀 사이코적이고. 그래서 얘가 일부러 이러나? 혼자 막 웃고 있는 거 아닌가? 막 내 영상을 보면 혼자 웃고 있을 것 같아. 어? 내 영상 보나? 듣고 있나? 어? 하여튼 그래서 그냥 나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막 당장 막 오늘만의 그런 내린 결론이 아니라 최근 이제 몇 달 우리가 다시 2년 전의 시간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됐잖아. 우리 그 계좌상으로 보면 2년 전보다 더 전으로 갔으니까 그냥 그런 히스토리랑 그리고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제 점점 좀 도를 넘고 이런 거를 보면서 테슬라에 후회한 걸 나 진심으로 후회하고 진짜? 그 정도야? 후회. 나는 나는 일론 머스크를 되게 좋아했잖아.
일론 머스크를 되게 좋아하고 되게 믿었는데 이제는 그런 게 안 느껴져. 뭔가 이제 우리 뭐지 이렇게 좀 주주들을 좀 생각하고 그런 게 전혀 느껴지지 않고 진짜 그냥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하기 위해서 그게 물론 이제 인류를 위한 그런 것들이기는 해. 내가 좋아했던 부분이지 그게. 그런 거기는 한데 그러니까는 자기의 그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정말 물불 안 가리는 사람이잖아. 그 물과 불 중에 우리도 섞여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렇지.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로 되게 내가 봤던 그게 맞기는 한데 근데 그게 이제 어쨌거나 나에게 뭐 이제 먼 훗날에는 또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나는 이게 내가 굳이 무슨 주식 투자하면서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그 생각이 진짜 많이 들어. 그래서 뭐 230대면 다 팔아버리려고? 진짜 내가 왜? 야 너무 감정적으로 얘기하지 마. 어? 야 230에 다 팔아버릴 거야. 진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진짜. 어이없지. 응? 내가 네가 더 어이없다. 아 내가 어이없냐? 이러니까 개미들이 털리는 거야. 뭐? 이러니까 개미들이 털리는 거야. 웃기고 있네. 넌 지금 일론 머스크 형의 지금 시험에 지금 걸려들었어. 왜 시험을 해? 시험을 통과해야 돼 지금. 왜? 통과해야 돼. 아 지가 뭔데 시험을 봐. 나 옛날부터도 그렇게 막 테스트하는 남자들 있다? 어? 그럼 나 너무 싫어. 내가 옛날에 얘기하지 않았어? 차를 타고 갔는데 트럭 앞에 한자로 이렇게 네 글자가 있었어. 근데 나 한자를 몰라 잘. 근데 성현씨 저 한자 읽을 줄 알아요? 이 지랄하는 거야. 뭐 소개팅 하던 남자가? 응? 썸 타던 남자가. 아 그래? 어. 근데 자기가 이제 그걸 읽는지 알려주려고 했었나 보지. 아 왜 알려줘 지가 뭔데. 그래서, 누가 알려달랬어? 아 그래서. 나도 얘기 처음 듣는데. 아 그래? 한두 개는 알겠는데 모르겠는 거야. 뭐지? 그래서 두 개는 모르겠어요 그랬다? 근데 이렇게 픽 웃더라? 그러더니 그냥 막 운전하면서 가는 거야. 안 알려주고? 어. 지도 몰랐던 거 아니야? 아니야. 그 사람 알았어. 그 사람 알만한 사람이었어. 기분이 너무 나쁜 거야. 너무 나쁜 거야. 그랬고 아 이렇게 사람 테스트하고 그러는 거 진짜 치사하고 쪼잔해 보인다고. 아 얘기했어? 얘기했지. 나 너무 기분 나빠가지고 되게 기분 나쁘다고. 내가 그런 얘기도 막 하고 그랬다. 그 사람이 나중에 그랬어. 나를 만나면 만날수록 그동안 자기가 만났던 여자들이 얼마나 착했는지 느껴진다며. 그러다 나 결국 차였어 그 사람한테. 아 그렇구만. 이거 왜 테스트를 왜 해, 사람을? 아 일론 머스크가 테스트를 우리를 뭔데 해? 어? 나 진짜 너무 싫어. 누군가를 평가하고 테스트할 수 있다는 그런 그런 생각을 버려. 우리는 평가받아야 할 사람이 아니야. 일론 머스크 또 더 팔까? 글쎄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또 실망하는 이유도 이제 테슬라 주식 안 팔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 근데 그것도 그때 이슈가 있었었고 그때 테슬라 주식을 팔았어야 되는 상황에서 이제 앞으로 테슬라 주식을 매도 안 할 거다라고 얘기한 거지. 그치? 진짜 1년, 2년, 3년 뒤에 테슬라 주식을 이제 평생 매도를 안 할 거다라는 그런 소리가 아니었잖아. 근데 사람들은 또 이게 영어가 해석이 잘못되면은 또 진짜 앞으로 평생 이제 주식을 매도 안 할 거다라고 잘못 들을 수 있잖아. 근데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 그때 당시에 테슬라 주식을 팔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이제 다 팔았다, 안 팔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거였는데 사람들이 또 잘못 알아듣고 또 이제 또 실망한 사람들이 많아. 지금 구독자들 댓글 보면은 막 지금 안 판다 그랬는데 또 팔아가지고 뭐 사기꾼이네, 뭐 나쁜 놈 새끼네, 그래서 막 욕을 엄청 하고 있더라고. 근데 옛날부터 얘기했거든.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 형은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다시 또 팔 수도 있다. 앞으로 또 팔겠지. 근데 이제 왠지 지금 딱 이 상황에서는 뭔가 다 팔았기 때문에 어제 것까지 업데이트한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 근데 하지만 뭐 한 달 뒤 또 뭐 6개월 뒤 1년 뒤에는 또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주식을 또 매도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팔 들어. 팔 수는 있지. 언제든지 팔 수는 있는데 근데 이제 지금 이번에 필요한 자금만큼은 다 팔지 않았을까? 뭐 그랬으니까 업데이트했겠지라는 생각이 있네. 뭐 물론 또 아니고 오늘 또 팔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가지고 내가 또 상상을 했어. 뭐 테슬라를 다 팔고 뭘 사지? 살 게 없어. 애플밖에 더 있어? 애플 사고 싶지 않거든 별로. 그럼 뭐 사? 없어. 그게 문제야. 언제나 그게 문제라고. 테슬라 말고 사고 싶은 주식이 없다는 거 그것이 문제다. 지금 빅테크 중에 제일 떨어진 게 뭐냐? 줍집해? 메타?
어떻게 메타 빛나는 밤 메빈담 갑니까? 제가 뭐 메타버스에 한번 미래에 투자해 보나요? 뭐 넷플릭스 빛나는 밤 넷빛밤 한번 갑니까? 에이, 됐어. 모르겠다. 일단은 뭐 나는 그냥 그런 생각이 어쨌든 뭐? 3일간의 하락의 이유가 이거였어 가지고 테슬라의 펀더멘탈이 훼손된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나마 다행이란 생각은 들어. 하지만 오늘도 팔수 있다, 내일도 팔수 있다라는 그런 긴장감은 계속되는 것 같아. 왜냐면은 항상 팔았으면은 일론 머스크 형이 팔았다, 다 팔았다라고 트윗을 했잖아. 그지? 트윗이 아직 없어. 애 지금 무서워. 지금 너무 악플 받아가지고 띠 조용하고 있는 거 아니야, 형? 일론 머스크 고구마보다 못한 시키. 알았어. 고구마보다 못한 놈. 아유, 진짜 짜증나. 그냥 주식 파는 건 파는 건데 선 넘지 않았으면 좋겠어. 뭐든 나는 선 넘는 거 진짜 싫어해. 그리고 오늘부로 테슬라는 그냥 내가 투자하는 종목일 뿐이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일론 머스크는 그 회사의 CEO일 뿐이다.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리고 저 뒤에 책다 내려. 어? 뭐 일론 머스크 책막 그딴 거다 치워버려. 어? 나쁜 놈이야. 어? 아주 고구마만도 못한 놈이야. 아유. 아유, 230만 아바 다 팔아버릴 거야. 아유. 맛있다. 진짜 맛있어 이거. 승질 내면서 고구마 잘 먹네. 야, 너무 맛있어. 줄 싸줘야 되는데. 다 먹었어. 꺼.